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민수기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레위기를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는데,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민수기,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민수기란 어떤 책인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서론 부분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민수기. 예? 민수기. 새는 기록이요? 민수기라는. 예.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죠. 예, 그래서 number.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를 마치면서 그 민수기를 좀 읽어와 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 있나요? 예, 읽어보셨어요? 예. 다른 분들은 뭐, 읽어보셨나요? 왜 아, 그러세요, 또? 예. 그래서 그, 네, 알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시느라고 지금 말씀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반대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가 뒷전으로 밀리고 다른 게 앞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가 좀, 예, 좀, 예, 잘못됐네요, 그거는. 민수기를 읽어보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 1장에서 나오고, 또 이제 뒤로 가보시면, 2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인구 민 수를 세는 것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이제 두번 카운트를 합니다. 두번 카운트를 하는데 이 내용을 민수기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기 민수기 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왜이 민수기의 내용이 백성을 카운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왜책 이름이 민수기냐라는 거죠. 이 민수기라는 그책 이름은 사실 원래 이책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책 이름이 아니고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베 미드바르 그래가지고 베 미드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예? 그러니까 이 책은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책이 아니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광야에서라는 것이 책의 이름이라면 그러면 이 넘버 또는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보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책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가운데는 70인역 또는 Septuagint 또는 알렉산드리아 버전 이 성경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70인역, 셉투어전, 알렉산드리아 버전은 다 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성경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70인역은 우리의 이제 한국말로 얘기한 거고, 셉투어전트라는 것이 바로 70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불러요. 그러면 이 셉투어전트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버전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70인역 또는 이 셉투어전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고, 또 마소라 버전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빌 게이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예. 그런 성경이 있다. 뭐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얘기한 지금 이런 성경에 대해서. 예, 70인용 들어보시고 다른 것도 들어보신 거 있나요? 불가타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대표적인 것이 요세 가지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불가타, 그다음에 마소라, 그리고 이 70인역 이세 가지의 책인데, 이것이 도대체 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어요. 그죠? 근데 이 그때 이제 중 고대 근동사를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정말 이 세계사의 그큰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점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 중동에서. 근데 그 중동사를 잘 보시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시작해서 우리가 고대 바벨론, 그리고 또 아시리아, 그죠? 또 그리고 또 나중에 신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이제 메대 바사, 페르시아죠. 예? 그다음에 페르시아 문명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린 나라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점령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 알렉산더 아래에 있던 네 명의 장군이, 뭐 카산드라 장군이라든지 톨레미 장군이라든지, 네 명의 장군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했던 그네네아그 대륙을 네 군데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각자 이렇게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패권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150년 전쟁이 이제 거기서도 나오고, 그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국력과 그다음에 또 돈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되고, 그래서 다 세력이 약해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약해지는데, 그 틈을 타고 나서 그 힘을 길렀던 로마가 드디어 그네 나라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처음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계사의 어떤 격변의 역사가 있는데, 이런 수많은 세계 역사를 지나면서 이
그 히브리인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여러 번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많이 봤었잖아요. 그죠? 예, 지도를 제가 좀 잠깐 좀 한번 꺼내 볼게요. 예. 제가 컴퓨터가 지금 막다 망가지는 바람에 자료가 막 지금 막 엉망진창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여기 좋은 지도가 있네요. 예. 제가 스크린을 좀 한번 쉐어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예,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뭐 아주 좋은 지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좀볼수 있는. 네. 자, 여기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시나이 반도예요. 예? 네? 여기가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여기가 바로 이제 시내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홍해고, 이쪽 아랫부분으로 이제 이쪽, 요 왼쪽 아랫부분에 요 부분이 이제 이집트가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이죠. 이쪽 아래로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로 시작해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리고 요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요게 이렇게, 여기가 바로 사해,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이 그 가나안 그 땅이에요. 요 부분이 가나안 땅이고, 이제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쪽에 이제 다메섹, 그게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가 있는 나라죠, 여기가. 근데 요쪽 조금 이제 올라가서 보시다 보면, 여기 이제 그 여긴 사막이고요. 여긴 사막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브라데스 강 보이시죠?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흐르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티그리스 강, 그죠? 그래서 이쪽 북쪽 부분은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는 이제 바벨론, 예, 바벨론이 이제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차디안이라 해서 여기 바로 갈대아예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그 메디아,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와 메디아 부분이 이제 여기 이쪽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까지 다 삼켜버려서 이쪽 근동 지방을 전부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이쪽 근동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여기 전체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전체의 땅을 다 잡아삼키죠. 그래서 이세개 정복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땅이 굉장히 커졌는데 알렉산더가 30세에 죽고 나서 이제 요거를 네 개의 땅으로 이제 분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셀류쿠스와 이제 톨레미 왕국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셀류쿠스는 이제 이쪽을 장악하게 되고, 옛날에 메대와 바사 쪽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쪽 아래쪽은 이제 아프리카 쪽은 이제 톨레미 장군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그 이제 아시아 쪽이죠. 이쪽은 아시아 쪽인데, 이 아시아 쪽으로 와 이제 애굽에서의 이제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요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치고 또 이쪽에서 또 올라오면서 치고 또 내려가면서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올라가며 내려가며 그냥 계속 치여요. 역사 속에서 겁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음식 빼앗기고 막 약간 온갖 그 전쟁사 속에서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거의 그냥 정말 오며 가며 터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길목이에요. 여기가 길목. 이쪽을 연결하는 이쪽 그 애굽과 아프리카 지역과 그다음에 중동 지방을 연결하는 요통요 요게 요 길목이라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순환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쪽 근동 지방을 패권을 잡게 되면서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다 그냥 막 이쪽에다 옮겨놓고 이쪽 사람을 저쪽에다 옮겨놓고 막 그래서 다 흩어버렸다고요. 근데 나중에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그때 이제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메대 바사가 그리스 문명의 이제 멸망됨으로써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한 것이 뭐였냐면 그가 세계 정복을 한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적으로 알렉산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몰고 온 전도사였어요. 철학과 그 그리스의 문화를 모든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에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그 그리스 문화에 다 젖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이제 젖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자기들이 사용하던 어떤 문화와 풍속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 말과 그리스의 그 문학과 그리스의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듯이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헬레니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알렉산더와 알렉산더 이후에 그네 장군의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갈려지면서 굉장히 이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그리스의 문화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젊은이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히브리 말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2세들처럼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이제 영어가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히브리 말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제 애굽 쪽에 이제 이쪽 아래 이쪽 애굽 쪽에 이제 있는데 그 애굽 쪽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씩을 뽑아요. 12명씩을 뽑아 가지고 아니 12명이 아니죠. 12지파에서 몇 명을 뽑았죠?
있어봐. 갑자기 제가 블랭크가 되면. 잠시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열두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국리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여섯 명씩 뽑았네. 여섯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72명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각자 이것을 성경을 히브리 말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그 이제 뭐 얘기로는 각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헬라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는데 가지고 나와서 비교를 해봤더니 다 똑같았더라. 뭐 이런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2인역에 그래서 원래는 72인이 모여서 그 번역을 했지만 뭐 대략해서 72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LXX라 그래요. LXX 무슨 말 들어보셨죠? 예? LXX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L이라는 것이 50이라는 그 그리스 그 슈퍼볼 할 때도 그 이렇게 X 뭐 V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헬라어의 숫자인데 L 그러면 이제 5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X는 10이라는 숫자죠. 그러니까 LXX 하게 되면 50, 10, 10. 그래서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XX라는 것은 그게 바로 Septuagint. Septuagint라는 거는 그 그리스 말로 7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것을 모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렉산드리아 버전 성경이라고도 얘기하고 70인역도 세프투어젠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프투어젠트는 결국 뭐죠? 헬라어 예, 그 버전 성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헬라어 번역이라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그 인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 뭐 마태복음에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제 옛 구약 성경을 그 코트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인용은 어느 부분에서 했느냐면 이게 바로 세프투어젠트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 말과 버전과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뭐냐면 번역본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그 신약에서 그 성경의 그 인용된 부분과 실제 있었던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나온 이유가 바로 세프투어젠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기록되었을 때 뭐 이거 말씀하신 게 그 세프투어젠트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보았던 성경이죠. 그러니까 가장 popular 했던 성경이죠. 예, 그것이 이제 70인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70인역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민수기라는 책이 바로 그때 예, 바로 이 Numbers라는 이제 책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것을 따온 거죠. 그래서 넘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영어 버전이 나중에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예, 번역이 됐는데 넘버니까 민수기.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문을 그대로 따와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민수기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 책 이름이 그 세프투어젠트 70인역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좀, 야, 민수기라는 책 이름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예. 이제 예.
배경을 좀 이제 좀 아시겠죠. 민수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 그리고 원래 책 이름은 베미드바르. 그래서 베미드바르라는 말은 in wilderness 또는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70인역은 좀 이제 대충 어떤 것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말 성경은 옛날 히브리말은 제가 이제 좀 잠깐 또 뭐 좀 이걸 좀 보죠. 예, 좀 쉐어링을 좀 잠깐 할게요. 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보이시나요? 예, 뭐, 또, 왜 이렇게 글자가 조그마냐고 또 컴플레인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자,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그대로 쓴 건데, 예. 바, 미드바르. 요게 이제, 그 원래 성경 이름이에요. 바미드바르. 그래서 여기 이제 민수기 책 이름인데 대부분의 그 구약 성경의 책 이름은 사실은 책 이름이라는 게 다시 뭐 딱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거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예,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거의 성경의 그 책 이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브리 말은 오른쪽부터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드 베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 이거는, 모셰, 예, 모세에게, 요게 이제 모세의 그 이름이에요, 모셰, 예?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바, 미드바르.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글자죠? 예. 바미드바르, 바미드바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 또는 한국말로 이제 그대로 보게 되면, 예, 바이드베르라는 것은, 그리고 말씀하셨다. and spoke. 여호와께서, l, onto 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모셰, 예, 모세를 향하여, 그 다음에, 바, 미드바르. 어디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이게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단어를 그냥 번역을 한다면 요런 모양이 돼요. 예. 자, 다시 한 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 성경, 제가 좀 뭘 설명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거 그냥 꺼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다시. 예. 예. 저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뭐 짝대기 점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뭐 앞에 막 이렇게 막 위에 막 아래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 성경 이렇게 자꾸 헛소리가 나오지. 이 히브리 말을 보시게 되면 요 히브리 말에 이렇게 히브리 말은 전부 다 자음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우리 뭐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 썼다는 뭐 그 처음에 초창기에 썼던 그 훈민정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모음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뭐 그냥 히읗 뭐 점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한국말을 모음이 없이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 말도 안 되고, 그죠? 뭐, 기역, 리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거 어떻게 읽어요? 그게 뭔, 그러니까 요즘 뭐 젊은이들이 쓴다는 뭐 이렇게 뭐 속어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쓰죠? 저는 뭐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뭐 그냥 자음만 쓰잖아요. 뭐죠? 지읒, 기읒, 이렇게 뭐 쓰면 잘 가, 뭐 이런 거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 뭐, 어? 한, 뭐 이렇게 짧은 것만 이해하지만 뭐 조금만 길면 뭐뭔 단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음만 보고도 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마쏘라라는 그 학파에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쏘라 학파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모음을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없는 히브리 말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바이드 바 이렇게 되는데 요 모음 요게 바로 모음 기호예요. 요점 같은 것들이. 요 아래 붙어 있고 뭐 위에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요렇게 저 짝대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거져 있으면 아 발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 발음이 나겠죠. 이거는 다 발음이 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위에 요 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저뭐 미음 같이 생겼는데 왼쪽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오 라는 이제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것만 가지고도 모가 되는 거야. 모셰.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음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쏘라 학파에서 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요런 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음을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해서 그렇게 모음을 붙여서 만든 그 성경, 히브리 말 그대로인데 모음을 붙여갖고 만든 성경, 이것이 바로 그 마쏘라 버전의 성경이에요. 그건 히브리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예? 그게 마쏘라 성경이고, 그다음에 히브리 말 성경을 갖다가 그때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썼었잖아요. 그 라틴어를. 예, 그 이후로부터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세 시기까지 라틴어는 계속 사용됐어요. 파퓰러한 그런 언어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라틴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한 거.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불가타 성경인 게 빌게이시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불가타 성경이 바로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옛날 초기 시대 그뭐 초기 시대뿐만은 아니지만 그 캐톨릭 쪽에서는 이 라틴어를 지금도 사용해요. 지금도 사용 그이 성당에서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를 아직도 뭐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보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죠. 카톨릭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불가타 성경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걸뭐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세 가지,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뭐였죠? 70인역, 그 세프투어전트라는 거. 두 번째 불가타, 요건 라틴어 버전. 예, 그다음에 마쏘라 버전. 마쏘라는 그냥 히브리 말 버전이고 불가타는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거. 그러니까 요세 가지만 있던 세 개만 알고 있어도 예, 바로 굉장히 유식해지신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민수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그것도 민수기의 책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봤어요. 근데 바미드바르라는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이 민수기의 책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장 1절을 잠깐 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예? 어디요? 예. 2년은 아니죠. 예. 1년하고 한 달 된 거죠. 예? 1년하고 한 달 된 거예요. 왜? 첫째 달? 예. 그, 첫째 달, 이제, 14일에, 예?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이제, 1년하고, 뭐, 조금 더 지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죠? 40년을 사는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좀 보죠. 자, 민수기, 우리, 33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우리가 38절을 좀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3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그죠? 자, 그러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해, 둘째 해, 둘째 달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면 40년째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전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신명기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민수기 끝에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36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3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의 이야기냐면 그 40년째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 기록하고 있고 1년만 빼고 그죠? 그러니까 거의 39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가셔서 3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40년째 11번째 달에 그리고 그달 첫날에 그러니까 40년의 모든 광야 모압 평지에서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민수기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민수기를 잘 안 읽고 오셔가지고 예. 저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는데 예. 자 9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죠. 9장으로 민수기 9장 9장을 보시게 되면 1절을 한번 보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딸이니까 둘째 해죠, 이게. 그죠? 둘째의 첫째 딸인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지내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9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왔는데, 그죠? 근데 아직도 1장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둘째의 첫째 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도 민수기 시작할 때의 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러고 이제 11장으로 이제 10장 11장으로 넘어가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드디어 이제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 나오죠. 그죠? 민수기 시작할 때 1장 1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그 1장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아니죠. 하루가 지난 건 아니고 스무 날이니까 예, 20일 지난 거예요.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20일 지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 10장 왔는데 지금 두 달 지났으면 아니 40년 광야 얘기를 뭐 어떻게 적으려고? 예?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민수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민수기의 내용은 그 광야에 나온 지 아주 초창기 시대 그러니까 초창기 이야기가 좀 기록돼 있고 첫 부분에는 앞부분에는 초창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초창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갑자기 붕 떠가지고 마지막 부분으로 갑자기 뚱 넘어가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 띄워먹고 갑자기 이제 끝부분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갑자기 40년째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이제 둘째 딸 뭐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막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퉁 튀어가지고 40년째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간의 이야기는 다 어디 갔어? 예? 그 38년 동안의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가고? 예?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38년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신경을 쓰고 안 읽어서 뭐 모르고 안 읽어서 모르고 뭐 그러지만 예? 예? 그래서 뭐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민수기 내용이 마치 그냥 굉장히 오래 그 40년의 그 역사를 굉장히 이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예, 중간에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냥. 예? 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와 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하다가 그러고 끝나잖아요. 성막 짓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성막 짓고 끝나는 얘기는 언제 끝나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얘기예요? 그때가? 예? 출애굽 예. 그러면 성막을 다 지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40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40장 17절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맨 마지막이거든요.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그때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막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둘째 첫째 달 둘째 둘째 달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 첫 부분에 이제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이제 1년 갓 1년 된 시기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출애굽기의 내용도 그러면 광야에서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 된 거예요. 1년 될 때까지 얘기가 이게 바로 출애굽기 전체 다 내용이란 말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짓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레위기는 어쨌든 그 시기와는 상관이 없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기록돼 있지. 뭐 광야에서 뭐 언제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야기,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와서 적은 글을 그거에만 이제 나와 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민수기로 들어왔는데, 민수기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 모세가 성막을 막 지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퉁 떠가지고 다 띄어먹고 이제 40년째 돼가지고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그 저 누구냐 그 이제 아론이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민수기가 끝나요. 그러고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고 끝나버린다고요. 그죠? 그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2세들에게 자신이 겪어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쭉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며칠 상간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년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의 내용의 중간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9년의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이기는 하지만 그 39년의 역사 가운데 중간은 하나도 없이 앞부분과 뒷부분. 그죠?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만 있는 거예요. 몸통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이제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왜 중간 부분은 다 어디 갔어? 뭐 중간 부분의 내용은 왜 없는 거야? 자, 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분에 이제 뭐를 시작하냐면 인구 조사를 시작해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이제 하는데 이제 민수기 1장 2절을 한번 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계수하기 시작해요. 근데 계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무나 계수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계수해요. 그죠? 어떤 사람을 계수하죠? 예, 그렇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모든 자, 남자만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예? 남자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게 왜 남자만 카운트해? 여자는 사람 축에도 안 되나? 예? 왜 여자들은 카운트를 안 하죠? 기분 나쁘게? 예, 싸움에 안 내보내려고. 성경에서 왜 남자만을 카운트를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만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카운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카운트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카운트가 안 됐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대략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2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카운트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달랐을까요? 두 번째 카운트 했을 때는? 예, 두 번째 카운트 했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카운트해요. 그러니까 같은 카운트죠. 그죠? 근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카운트를 하실까요? 이 카운트 왜 하실까요, 이거? 예, 이런 또 침묵의 시간이 또 다가오네요. 예. 자,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쵸? 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였나요? 예, 완전 오합지졸들이 종살이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지 그것은 무슨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하시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카운트하는데 그러면 이 카운트하는 것은 무슨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냐면 군대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카운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부르실 때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금 카운트하면서 지금 성막을 짓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을 카운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군대가 아니에요. 그죠? 1년 동안 나와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삥삥삥삥 돌고 그냥 제대로 뭐 싸운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군대가 아닌데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 사람들을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40은 무슨 숫자였죠? 40. 예. 뭐 어디에서 고난? 어디에서의 고난? 뭐 아내로부터의 고난인가요? 뭔 고난이에요? 그렇죠. 4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뭐였어요? 예, 세상의 숫자였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뭐였어요? 예, 고난의 숫자네요. 그러면 40은 뭐예요? 예, 세상에서의 고난의 숫자. 고난의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군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읽어 보시게 되면 민수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예?
거의 불평불만, 하나님께 대적한 이야기, 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진노받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안에 민수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조금 이제 그 바산 왕과 아모리 왕들을 이제 이기는 그런 장면이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나와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패배, 실패 뭐 이딴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한 이야기, 불평불만한 이야기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보자고요. 돌아보자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권세 받은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근데 군대를 만들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군대가 훈련이 된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 지졸들이야. 예? 뭐 여러분이나 나나 오합 지졸들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도 오합 지졸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우리는 홍해라는 것을 건너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뭐 이런 삶이잖아요. 지금도. 그죠? 실제적인 정말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과 같은 맨날 패배하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본 게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그들은 그것이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죠? 종살이에 우상에 아무거나 먹고 뭐 지멋대로였단 말이죠. 그죠? 이런 그 종의 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근성. 예?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면서 종의 근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다 그 우상성 그 숭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까지 그 일을 해요. 광야에 나와서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거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 갖고 왜 죽이려고 하는 둥, 어? 왜 너만 잘났느냐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예?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애굽 땅에서의 그 근성과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못 버려요. 근데 그런 습성과 그 근성들을 가지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1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죠?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나왔던 1세들은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난 제2세들.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그들이 본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만 보잖아요. 거기 뭐 광야도 없고, 거기에는 무슨 뭐 우상도 없고, 다른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듣고 보고 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 봤단 말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들의 삶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더러운 습성들을 가지고 나왔던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만을 보고 듣고 익혔던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고 비슷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의 옛사람, 옛 습성을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시고 예?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면서 누구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러고 뭐 여러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오만가지 이런 내 감정의 사건과 무슨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들이 40년의 삶을 살아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근데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 어떻게 느꼈다? 이런 것은 기억된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갔고 내가 어떤 직장을 얻었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했고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이런 게 카운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네가 잘났다 못났다?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막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살았는데 정말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남들보다 자지 않고 정말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하나님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 몰라. 관심이 없어. 너 예수 믿어?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정말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카운트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뱅크 카운트에 뭐 수백 밀리언을 내가 쌓아놨어. 그래봐야 하나님은 하나도 카운트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스티브 잡이 죽었어요. 스티브 잡이 들어가가지고 야,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뤘는지 아십니까? 뭐 혹시 뭐 아이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개발해 놓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가 미쳤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거 하나 때문에 거의 미친 지경입니다. 뭐 잘했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좀 비켜줄래? 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었던 무엇을 했던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공부하면서 가인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가인의 자손들은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근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정말 혁신적인 것들을 일으킨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사람들이었다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민수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뭐 하나님 아십니까? 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나의 옛사람과 태어난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그러면 민수기 도대체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를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민수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우리가 15절부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에서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민수기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민수기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총정리가 바로 요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멈추면 우리도 따라 멈추고 예?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따라 멈춘다. 내 멋대로 하나님 지금 구름이 떠서 가고 있는데 나는 아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난 내일 다 알아서 쫓아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이게 아니고 예? 또는 하나님이 멈추셨는데 야 가는 김에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계속 가.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셨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민수기를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자 대충 이제 민수기의 개요가 대충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제가 잠깐 또 쉐어 해보죠. 자, 스크린 보이시나요? 네,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건 또 뭔 글자야? 또 뭐 그렇게 이제 뭐 하실 텐데 이 글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 그 요거는 지금 그 헬라 말이에요. 그 그리스 말이에요. 예? 아리스모이라고 그래요. 아리스모이라고 하는데 요 아리스모이라는 요 글자가 바로 우리가 그 얘기하는 넘버 즉 다시 말해서 계수한다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요 아리스모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예. 이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맨날 아는 게 시내 광야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는 게 시내 광야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시내 광야에서의 삶은 1년 조금 넘어요. 거기 머물렀던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 40년의 여정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을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요. 예?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광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람셋에서 나와요. 예?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숲곳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에담으로 가죠.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지나가는 그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예요. 왼쪽에 있는 그 그림에 보이는 요 수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지난 광야가 요 바로 수르 광야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마주치는 게 에담 광야예요. 그래서 에담 광야를 건너와서 거기에서 첫 번째 있었던 거, 3일 길을 지나서 일렀던 게그 마라의 사건 기억나시나요? 예, 그 마라의 사건을 그 마라의 사건이 있고 거기 지나가지고 그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죠? 가지고 이 에담 광야를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요 신광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시죠. 예? 그래서 만나를 허락하신 곳이 바로 그 신광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수르 광야에서 에담 광야를 거쳐갖고 신광야로 넘어가죠. 에담 광야 쪽에서는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곳이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알로스를 지나가지고 르비딤으로 오죠. 이 르비딤에서 바로 그 모세가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내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신광야였죠. 그죠? 거기서 이제 그 광야를 거쳐가지고 내려온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시내 광야예요. 여기서 이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여기, 요 시내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받고 이제 딱뚝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갖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로 성막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다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가지고 요 하세롯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 이제 다베라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진영 끝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다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면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예?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왔는데 뜬 나와서 보니까 아니 거기 뭐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던데 근데 거기에는 그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우리 그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리포트를 하고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둘이 물론 당신들이 본 것이 내가 본 것과 똑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고향 것들 너희들 갔다 온 40일을 카운트해갖고 하루씩 1년씩으로 카운트해갖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그럼 광야에 있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광야 40년 그 삶이 시작되죠. 그죠? 거기가 있었던 곳이 그 바란 광야, 그 가데스 바네의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그 온이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반란했던 사람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다 그냥 땅속에 쳐넣어버렸던 사건. 그죠? 그 사건이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 신광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뱅뱅뱅뱅뱅뱅뱅뱅 여기서 이제 시간을 다 보내죠. 그죠? 여기서 거의 시간을 이제 굉장히 많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대부분을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신광야. 요 신광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어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여기는 신광야, 여기는 먼 광야?
네, 갑자기. 예. 진광야라 그랬잖아요. 진광야. 예? 진광야. 처음 들어요? 저. 우리 출애굽기, 예? 우리 출애굽기 17장 공부하면서 제가 반석에서 물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가서 비교하면서, 예? 거기서 무리바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신광야와 진광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아니 뭐 아니 무슨 했던 것도 기억을 못하고 할 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거 성경을 이제 녹음을 들으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녹음에는 집사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안 들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만 이제 들리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무슨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더래요. 그 내가 다막 답답해 하던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 그거잖아, 그거. 뭐 그러면서 답을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 이제 아이폰에서부터 이제 그거를 듣는데 혼자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아그 답이 그건데 왜왜 모르지 막 혼자 그러고 있었나 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뭐그 뭐죠 그그 실황으로 하는 거뭐 듣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실황이 아니라 그 녹음된 거 듣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왜 자기 혼자 떠들고 그래? 요 녹음 들으면서. 자기가, 아니, 나 그거 답 아는데. 그 녹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좀 분발하자고요. 좀 분발하자고요. 예, 갑자기 제가, 갑자기 민수기를 포기하고 싶어요, 갑자기.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막 드는 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여기는 이제 신광야가 아니고, 원래는 그, 히브리 말로 따지면, 젠광야, 젠광야. 그래서 신광야와 젠광야. 예, 그래서 요 젠광야에서 이 무리바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무리바, 여기 붙어 있죠? 여기 무리바. 그죠? 반석의 물 여기가 이제 17장에 있었던 거,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거. 이거 예, 완전히 다른 동네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진광의 그 마지막 그 반석이 이제 그 사건이 있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그어 누구냐 그 바산 왕과 그다음에 아모리 왕과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 땅 쪽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여기서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길갈에서 마지막 그 할례를 다 받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예. 이것이 이제 40년의 이제 그긴 여정의 이야기죠. 그죠? 예,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예, 그 신명기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뭐 거의 한 10분 만에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가 몇 개요? 많아요. 예.
이 광야가 성경에 나오는 게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그다음에 신젠광야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여기에서의 지금 40년의 생그 삶이잖아요. 그죠? 그죠? 40년의 삶. 근데 몇 개의 광야? 6개의 광야. 우리가 6이라는 거 많이 공부했죠. 6. 그죠? 요게 광야에서의 광야가 6개를 거쳐요. 맨날 시내 광야 맨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수르 광야도 아시고, 에담 광야도 좀 아시고,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또 요것도 좀 아시면, 예, 훨씬 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아, 그게 이제 어디구나, 하는 걸 좀 이제 알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뭐 예전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성경에 그, 나오는 이 지형과 그 지도를 머릿속에 좀, 제가 좀 이렇게 박아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지도를 계속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지도를 좀 보면 이게 마치 예를 들자면 뭐 부산이 어디 달렸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대충 어느 위치에 있고 거기가 어떤 데인지를 조금 알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게 여기고 이게 왜 여기로 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볼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이쪽이 그죠? 이쪽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애굽인데 이제 여기 이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쪽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이제 느보산을 거쳐가지고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도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그 애굽에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내용이 예? 뭐야? 갑자기 어디로 갔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내용이 지금 어디 갔어? 오케이. 이쪽이 지금 서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그 애굽 땅 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이 마우스가 안 보이네, 이거. 예. 마우스 보이세요? 예, 마우스 안 보이죠? 예. 어쨌든, 이 왼쪽 아래가 이제 애굽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간 부분이 이제 그 광야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 이제 오른쪽 그 위쪽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지금 동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라암셋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서쪽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서쪽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동쪽 방향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건 항상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방향이 이게 애굽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방향이 오히려 거꾸로 됐잖아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본 동쪽의 방향은 뭐였어요, 항상? 그죠? 죄의 방향이었고 타락의 방향이었고 하여튼 나쁜 쪽의 방향이 다 대부분 다 동쪽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느 쪽으로 부르세요? 네, 서쪽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애굽이 이 동쪽에 있다 보니까, 아니,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성경하고 우리가 봤던 것과는 조금 익셉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익셉션이 아니에요. 익셉션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라암셋에서 출발했죠. 그죠? 여기는 틀림없이 서쪽이에요. 가나안 땅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거는 동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한걸 보면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바깥으로 가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니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와요. 그죠?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일부러 이쪽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갈릴리를 아니 갈릴리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은 서쪽에서부터 아니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데 결국은 약속의 땅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돌리세요. 자 보세요. 이곳으로 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이쪽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미디안 아니 그 미디안이라 근데 오늘 왜 이러지? 민수기 대한 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 구름이 가라는 곳으로 쫓아갔잖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뭐 나침반 보고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어느 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서쪽으로 돌리셔갖고 아니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서쪽으로 들어오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결국은 서쪽 방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도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전혀 알 수가 없죠. 뭐 방향성이라는 걸 뭐 전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 그 잠깐 보죠.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만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어디로 가시냐면 잠깐만요. 아니죠. 대부분의 시간을 바란 광야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녹음이 에? 내가 퍼즐을 언제 시켰지 이거? 예, 녹음이 되다 말았네요. 예,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지금. 아, 시내 광야에서는 이제 앞부분 첫 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올라갔을 때 잠깐 이야기가 기록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신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시내 광야에서의 내용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쵸 초창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의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시내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여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나를 뭐 받기 전에 뭐 불평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또 있죠? 어떤 내용들이 민수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쭉 넘겨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아론을 대적했던 이야기, 사건 기록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던 이야기가 기록돼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막 거역해서 막 불평하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 그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했던 그 내용이 기록돼 있고, 그것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기록되죠, 거기에. 그죠? 그러고 또 무리바에서 물 나오는 사건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놋뱀 사건이 거기 기록돼 있고, 그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오죠.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이 이제 거의 기록되는데,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민수기에 22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가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미디안의 원수를 갚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3장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경계에서, 예? 마지막 서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끝나죠, 민수기가. 그죠? 예. 이게 언제부터 거의 한 30분 정도가 녹음이 안 됐네요. 이런. 어쨌든 다 이해가 되셨나요?